4세대 포르쉐 카이엔이 순수 전기 SUV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위장막으로 가린 카이엔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이미 까다로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와 동시에 포르쉐는 현행 3세대 카이엔의 강력한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엔진 모델 개발도 함께 진행합니다. 포르쉐가 2025년 4세대 순수 전기 카이엔 공개를 시작으로 2030년 이후까지 순수 전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엔진 등 3개 타입의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카이엔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카이엔은 포르쉐 고유의 퍼포먼스, 탁월한 일상 편의성,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모두 겸비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향후 출시될 모델 역시 이 같은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며 카이엔의 대표적인 특징을 유지합니다. 브랜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제품 업그레이드를 거쳐 지난해 출시한 3세대 카이엔은 주요 기술 투자를 통해 더욱 발전될 예정입니다. 특히 포르쉐가 주펜하우젠 공장에서 개발 및 제작한 V8 엔진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춘 트윈터보 엔진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전동화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포르쉐의 AG 이사회 회장 올리버 블루멘은 우리의 제품 전략은 고객 수요 및 전 세계 각 지역의 전동화 개발 추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신차의 80% 이상을 순수 전기 모델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4세대 카이엔은 포르쉐의 전동화 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세대 카이엔은 800V 아키텍처의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을 기반합니다. 포르쉐 고유의 주행 특성과 함께 고용량 배터리 및 안정적인 충전, 높은 효율성, 높은 수준의 편의성 및 일상적 사용성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TP 아키텍처의 유연성 덕분에 고전압 시스템, 파워트레인 및 셰시 분야에 최신 기술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화의 잠재력을 활용해 주행 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카이엔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개발 및 테스트부터 바이작에 위치한 포르쉐 개발 센터에서 첫 번째 테스트 주행까지 마친 순수 전기 카이엔의 프로토타입이 이미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카이엔 제품 라인 총괄 부사장 마이클 셰칠레는 신차 개발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실제 환경에서의 주행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출시 전까지 프로토타입은 전 세계 각지의 극한 기후, 환경과 지형 조건에서 수백만 킬로미터의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테스트를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량의 모든 기능이 포르쉐의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전했습니다. 2030년 이후까지 카이엔은 전 세계의 3가지 파워트레인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